용어 정리부터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먼저 김치찌개를 끓이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볼게요. 김치찌개를 끓인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지금 1, 2학년 정도라고 상정을 하고 강의를 녹화하고 있어요. 물론 초등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 공부를 하고 왔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자바스크립트와 HTML과 등등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경험이 있어야 있다고 상정을 해요. 자, 어쨌거나 김치찌개를 끓이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도마가 있고 냉장고가 있어요. 도마 위에는 계란과 파와 김치가 있고 냉장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냄비에는 또 이것들이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자, 냄비 밑에 어디갔나? 여기 있군요. 냄비도 있고 냄비는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들어있게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 전체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도마와 냄비와 이게 도마예요. 그리고 이게 냄비예요. 그리고 이게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냉장고는 다시 보시면은 냉동실이 있고 냉장실이 있어요. 냉동실과 냉장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통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경우에 일련의 과정들,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요것과 러스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마 위에는 정해진 양의 재료들이 올라가 있다. 정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2인분을 끓일 수도 있고 3인분일 수도 있고 혹은 4인분일 수도 있고, 그죠? 몇 인분을 끓이는지에 따라서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김치와 파와 계란과 고기의 양이 다르겠죠. 등등해, 그죠? 하지만 어쨌거나 정해진 양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통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 통이 있습니다. 무슨 통이냐니까 보시면은 계란통, 김치통, 야채통이 통이 있는 것이 통들이에요. 통들, 복수형, 그죠? 복수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복수. 그래서 그리고 통 안의 내용물은 줄어들거나 늘수 있죠. 가령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김치를 꺼내면 김치 양이 줄죠. 김치의 양이 줄죠. 통 내에 줄고, 그죠? 계란통에서 계란통에 넣으면 계란이 늘어나죠. 계란의 양이 늘어나.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면 김치의 양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통의 크기는 항상 같죠. 그렇지만 통의 크기는 이제 통의 크기는 같은데, 그런데 계란을 사가지고 왔는데 계란통에 들어가기에는 계란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계란통을 좀더큰 통으로 바꾸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 더큰 통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계란통에 계란이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계란을 30개 사가져 왔다. 그러면은 20개 통이 아니라 30개 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찌개. 네. 냄비와 렌지 혹은 인덕션. 그죠? 렌지로 찌개를 끓이죠. 찌개. 그다음 완성품은 뭐가 나오나요? 그래서 완성된 찌개가 나오는 거죠. 찌개가.
결과물이 되죠. 결과물.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냉장실과 냉동실도 좀 다르죠. 냉장실은 주로 단기적으로 보관하는 야채 통에 야채를 한 달간 넣어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야채가 다 물러서 못 먹게 되죠. 그죠? 김치통에 김치를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한 달, 두 달씩 두게 되면 김치가 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냉동실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김치를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저도 그렇게 먹는데 녹여서 먹이면 1년 내 싱싱한 김치를 먹을 수가 있죠. 그죠? 냉동실은 장기적인 보관. 보관. 냉동실은 음식의 장기 보관. 네. 그리고 냉장실은 단기 보관. 단기 보관에 적합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 김치찌개를 끓인다.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세스 혹은 나중에 스레드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스레드라고도 얘기하고, 또 혹은 펑션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마 위에는 정해진 양의 재료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택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택 데이터. 그래서 도마 이퀄 스택이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냉장고는 우리가 둘로 나눠요. 냉동실의 경우는 얘를 스테이틱이라고 해요. 스테이틱. 스택하고 용어가 이름은 비슷하죠. 근데 스테이틱이라고 표현하고 냉장실은 힙이라고 해요. 힙. 머리, 어깨, 무릎, 힙.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마마무. 그죠? 마마무도 아마 러스트를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힙. 이런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그 힙이 이 힙이 아닌가? 모르겠다. 자, 어쨌거나 이런 요 이만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메모리라고 표현합니다. 메모리. 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메모리예요. 메모리는 스택 부분과 그리고 스테이틱 부분과 그리고 힙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 도마 위에는 정해진 양의 재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택 위에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데이터 on the stack should be 반드시 be sized라고 해요. sized라고 하는 말은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4인분이면 4인분에 맞는 파, 2인분에 맞는 김치, 3인분에 맞는 뭐뭐 고기 딱딱 해서 size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사이즈드라고 하는 것은 스택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특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복수의 통들이 있다. 그죠? 복수의 통들이 있죠? 요 통들을 우리가 통들 이걸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인데 그냥 타입이 아니라 얘는 unsized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unsized 무슨 말이냐니까 김치통 안에는 내용물이 늘어날거나 줄어들 수 있듯이 unsized 데이터 타입들은 같이 그 속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대표적인 얘가 스트링 그리고 곧 배우게 될 벡터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 unsized 해서 힙 냉장고 냉장실이라 그럴까요? 냉장실. 힙. 그래서 김치 양이 늘고 줄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속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캐릭터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쓸까? 캐릭터. 이 캐릭터들이 스트링 속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벡터도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타입들이 벡터 속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마치 계란통 속에 계란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계란통을 더큰 통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죠? 김치도 김치통 나에 조그마한 걸 쓰고 있다가 누가 어머니가 나 자취방에 원룸에 오시면서 김치를 싸들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김치통보다 더큰 통으로 바꿔서 냉장실에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이 용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냄비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바로 펑션들이고 프로세스고 그런 것들이에요. 프로세스 이런 용어들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냄비와 찌개를 끓인다. 완성된 결과물이 나온다. 이것을 냄비와 렌지에 냄비에 재료를 넣는다라고 할게요. 예, 재료를 넣는다. 예, 재료를 넣는다. 그리고 완성된 찌개가 나온다. 이것을 인풋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풋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혹은 아규먼트 인풋 타입이 아니라 그냥 인풋 그죠?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 혹은 바인딩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앞으로 바인딩 혹은 어사인먼트 그게 냄비에 재료를 넣는 거예요. 완성된 찌개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return value라고도 표현하고 return value 혹은 break 등입니다. break 등은 어떤 경우냐니까 냄비가 펄펄 끓다가 냄비가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얼른 렌지에 불을 끄야 되겠죠. 그걸 break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냉동실은 음식의 장기 보관. 그리고 냉장실은 단기 보관에 적합하죠. 장기 보관,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스테이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냉장실에 있는 데이터는 버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스타일. 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타일. 조금만 쓰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1년, 2년 동안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로 보관하죠. 그리고 냉동실은 장기 보관, 몇 달간 보관해야 될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테이틱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다른 말로 컨스트라고 그러네요. 컨스턴트 혹은 컨스트 이런 것들이에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할 데이터들이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중에서 일정한 시기 동안만 어떤 활용될 데이터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쓰는 데이터들 그거는 스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요리도 시작이고 요리 의 시작과 끝이 있죠. 의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프로그램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디 들어가요?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에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만 사용될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쓰는 지금 바로 지금 펑션 지금 동작하고 있는 펑션이 바로 불러서 써야 될 데이터는 여기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들마다 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마다 냉장고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냉장고 관리 스타일이 다르다. 무조건 하고 냉동실에다 마구 채워놓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꼭 먹을 것만 해서 냉장실에 보관하고 그리고 냉동실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언어들마다 메모리 관리 스타일이 다르다. 메모리 관리 스타일이 다르다. 러스터는 매우 엄격하게 메모리를 관리한다. 가장 엄격하게 메모리를 관리하나. 메모리를 관리하는 언어가 바로 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친구는 냉장고 원룸에 딸 갔을 보면은 냉장고 안에 막 이런 통 저런 통이 주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냉장고도 있고 냉동실에 막 음식이 꽉 차 있는 냉장고도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아주 통마다 음식을 통마다 나눠서 깔끔하게 큰 통 작은 통 뭐
뭐 계란통, 김치통, 야채통 딱 예쁜 통에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깔끔한 냉장고를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러스터는 후자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능. 프로그램의 성능과 직결됩니다. 프로그램의 성능과 직결. 사람마다 냉장고 관리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냉장고를 관리하는 스타일이 그 사람의 생활 패턴과 직결되죠. 그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은 그 사람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알수 있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성능. 그리고 러스터는 가장 엄격한, 가장 성능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분야에 쓰이는 언어가 러스트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로봇 공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 로봇은 누가 지어야 하느냐는 거죠. 이 로봇은 우리 사람이 지어야 되겠죠. 이 로봇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러스트와 같은 언어입니다. 그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죠? 혹은 은행, 글로벌 은행에서 미국의 누가 입금하고 그 돈을 즉시 한국의 누군가가 출금한 0.1초 사이. 그럼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느려버리면 돈을 찾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고, 너무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게 되면은 정말 큰 은행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 누군가 입금하고 송금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엄격하고 절대로 고장이 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러한 데 쓰이는 언어가 알러스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자, 냉장고에는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고 계란통도 있고 통도 있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크게 데이터는 통, 그러니까 통, 생선, 고기와 통과, 그러니까 음식의 관계, 통과 음식의 관계가 바로 데이터 타입과 잘못 눌렀네요. 데이터 타입과 밸류의 관계. 예를 들어서 i32라고 하는 것은 32비트로 구성된 정수예요, 정수. 그죠? 그래서 32비트에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 45를 넣으면은 이 45라고 하는 숫자는 밸류예요, 밸류. 그리고 4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 i32 얘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는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표현합니다. 양쪽으로 딱 둘러싸여. 그죠?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속에 숫자가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뭐 3도 들어가고 쭉쭉쭉쭉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넣을 수 있겠죠? 이때 어레이가 뭐예요? 어레이가 데이터 타입. 영어로는 어레이. 어레이는 줄이란 뜻이에요. 줄을 서 있다. 레이가 선이에요. 선. 레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엑스레이는 X선이에요. 레이저 할때그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거나 1, 2, 3. 여기 있는 이 1, 2, 3이라고 하는 것이 밸류이고, 그리고 이 밸류를 담고 있는 이것이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지금은 어레이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타입 속에 들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각기 자신의 적절한 타입 속에. 타입 속에 뭐 여러 가지 타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한 데이터가 45라는 숫자가 보시다시피 여기 i30이라고 하는 타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어레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각기 적절한 타입에 들어가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김치 냉장실, 냉동실이 있는데, 그리고 도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김치를 밖에다 그냥 어디 그릇에 안 담고 김치 그 자체를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김치는 그릇이나 통에 담아서 넣어야 되겠죠. 그 통이나 그릇,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들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용어들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컴퓨터 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하는 것인지 점점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될 거예요.